아니시지. 정치학 박사님이시지. 아, 죄송합니다. 불삭제. 불삭제. 예. 아, 오늘 바람은 안 부는 것 같아요. 날씨는 춥긴 한데. 그래서 좀. 예, 저는 좀 겨울을 좋아해서요. 왜요? 아, 저는 좀 추운 게 좋아요. 근데 그래요? 다른 분들은 추운 거 싫어하시는데. 아, 예. 저는 좀 약간 추운 게 저한테는 아, 매우 기분 좋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서. 아. 저는 좋은데 다른 분들한테는 안 좋으시니까 조금 날씨가 조금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김정욱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주제가 세 가지인데 저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제가 그 커뮤니티 뉴스에서 얘기한 네. 이거 확전 문제, 뭐 핵 문제, 뭐 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죠. 응징 보복하자, 뭐 보복만이 최선이다. 이거 어떻게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 창피함이 국민의 몫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 예. 이게 군통수권자입니다. 맞습니다. 군통수권자의 발언 하나가 얼마나 중대한 건지 네. 그러니까 잘못 통수권자가 판단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저런 얘기들은 뭐 확전을 각오하자 핵을 무서워하지 말자. 네. 이런 얘기는 쉽게 나올 얘기가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비웃어요. 저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 저렇게 군 통수권자가 막 얘기를 하고 있지? 저 나라 매우 위태로운데? 근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경제와 안보가 다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 내년에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안보 불안, 그다음에 그 안보를 나름대로 어떤 극복해내고 만들어낼 군 최고 통수권자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거는 매우 외국인 투자 주식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어요, 저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판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다 아시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합니까? 네. 빨리 돌아오게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다 철수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철수하는데 뭐 사람만 철수하겠습니까? 그렇게 위태로우면 자본도 철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저는 참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참모들이 뭐 하나? 그냥 뭐. 그냥 꺼다는 보릇자루인가? 제가 제일 놀랐던 게 국방부 네. 장관하고 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바꿨다고 얘기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드론에 스텔스화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건 뭐예요? 드론에 스텔스화는 또 그러니까 뭐야? 스텔스화라는 게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건데요. 아니, 드론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레이더에 안 잡히려고 하는 건데 뭘 드론을 스텔스화하고 스텔스기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제가 액션 엄청나게 가장 엄청나죠. 비싼 건데 예, 예, 예. 그 기술을 갖다가 드론에다가 적용을 해서 아, 드론이 소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인 저격. 그다음에 적은 지역에다가 아주 적은 소량을 갖다 폭격하는 용도인데 네. 이거에다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녁에는 한잔했어. 뭐 종료됐다면서요. 예? 네? 종료가 됐다면서요. 그 대통령실 얘기에 의하면 상황이 종료가 돼서 술 한잔했다. 아니 근데 문제 격추라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다 돌아갔잖아요. 다 갔어. 근데 뭘, 다 찍고. 뭘 거기서 만찬을 합니까? 오히려 반성을 해야죠. 저는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면 최초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처음이죠. 서울 북부. 제가 은평구에 살거든요. 그래요. 그쪽 지역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지나갔어요. 우리 김정은 박사님 지루 위를 거의 촬영했다니까. 저 잘못하면 작살날 뻔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저기 공격무기라도 있었으면.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요. 그냥 폭발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 다양한 예를 들면 맞아. 유인지점들이 있기, 폭발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아 진짜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그러니까. 용산 그뭐 용산 대통령실 촬영이 안 됐을 거라는데 그걸 안 했을까요? 거기까지 왔는데 쫙 한 바퀴 쫙 돌고 표현에 의하면 매우 조악한 정찰 시스템이기 때문에 못 찍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만약에 찍었으면 북한이 보여주겠죠? 아니 우리 다 찍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근데 북한의 기술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닙니다만 또 너무 낮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발전해 있던 무인기가. 그러니까 아니,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식별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식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예를 들면 상대의 전력이 약하다고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국방부 사람도 되게 웃겨요. 그러면서 국방부 올려달라고 얘기할 때는 북한의 전력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논리들을 피고 있는 게 우리 국방부였고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국방부에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북한하고 전쟁을 벌이면 우리 집니다요. 맨날 그래서. 맨날 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해서. 재래식 무기는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 그런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네. 아니 돈을 그렇게 퍼부는데 왜 맨날 진다고만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기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맨날 진다고만 얘기합니까? 네. 제가 돈 드릴게요. 좀 이기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그럼 그 모양 이 모양 이 꼴이니 아 돈을 퍼부어야 되나? 또 안 퍼부을 수도 없고요. 또 이 분단 상황에서 아니 그 사람들이 합참 사람들이 무인기를 그 전투기 때 고성능 네. 폭격기가 떠서 못 잡아요? 못 잡다가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알죠. 하라고 난리 쳤겠죠. 뭐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도 해 그러니까 응. 막 그냥 막 비행기 날리 뭐 전투기 날리고 별게 다 날리고 막 아파치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 캐서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거 다른 거 없어.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새떼가 떠버린 새떼야 풍선이야. 그래도 우리는 했어. 아 제가 새떼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새떼는 확인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정도만 식별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새떼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드론인지에 대해서. 네, 예. 근데 뭐 그걸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기술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럼 아,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부는 사과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무능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전 정부 탓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번에 뭐 신년의 메시지인가 한다는데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가 전 정부 탓인지. 지금 이제 8개월이잖아요. 지금 8개월째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년 9개월째가 되니까 9개월부터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인지 10개월부터인지 좀 밝혀줘야 기준을 아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합시다. 통칩시다 얘기할 텐데 뭐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니까 탓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드론 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또. 다 거짓말하고 더 재밌었던 건 뭐 전쟁 중에 토론을 하냐? 아니 NSC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전쟁 중에 토론한 아니 NSC가 토론하는 데입니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결정하는 단위거든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지 합참이 움직이는지 말인지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보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사람을 바꾸면 뭐합니까? 50명이나 잘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 애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쪽 사람도 또 당직자가 또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해요. 또. 아, 그래요? 그건 뭐야? 근데 그래서 아, 당직자 중에서 정무라인이 많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약간은 상식적인 일을 하나 했더니 안보라인은 제가 볼 때는 아무 근데 보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답답합니다. 핵 문제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을 어떻게든지 핵이 북한이 사용하지 못하고 핵을 통해갖고 한반도가 불안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협상을 해서 핵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핵을 없애요? 그럼 다 죽어버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공포감의 그렇죠.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럼 어떻게 때려 부십니까? 그럼 이제 정밀폭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미국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밀폭격이라고 하는 거. 작전상의 매뉴얼상에는 있어요. 만약에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소위 북한에서 핵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으니,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걸 예방적으로 타격을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공수해 온다거나, 이런 작전은 있습니다. 아, 네. 미국에서 하는 작전이 네. 있는데, 그건 제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원칙을 세웠고, 그랬으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핵을 없애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협상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하겠다는 주체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럼 뭐 총 들이밀고 협상하자고 얘기하잖아. 아니, 핵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협상 잘 되겠네. 뭘 안 두려워? 만나고 나 핵 두렵지 않아. 일을 해봐 한번. 2미터짜리 드론도 탐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핵무기가 안 무섭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국민들 보니까 엄청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막 댓글 보면서 예.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서울 상공으로 올라갔어? 뭐 하는 거야? 이 정부는 왜 탐지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탐지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그렇지. 하는 것은 안다. 근데 국민은 안 그래요. 그렇죠. 막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못 막았으면 고개 숙이고 사과한 다음에 어떻게 막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맞아요. 갑자기 확전을 각오한다고 막 드론 저쪽으로 날려보내고 그러다가 만약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진짜 그야말로 확전 상황이 되고 과거처럼 뭐 강화도나 백령도나 이런 곳으로 만약에 뭐 박격포나 이런 것들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고 그거 막으려고 했던 게 이제 9.19 합의인 거죠. 쌍방이 그렇지. 예, 9.19 합의를 통해서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도
오케이 한 거예요. 왜냐면 그치. 자기들도 박으려면 전력이 되게 많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좀 편안하게 서로 쌍방이 버릴 수는 없는 카드. 근데 네? 그 구역 내에서는 비행기 띄우지 말자. 네, 그렇죠. 근데 서로 이제 그것을 다 어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합의문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못 빼는 거죠. 합의를 깰 수가 없는 거죠. 합의 깨게 되면 아마 북한에서 여기저기 아마 우발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사실 드론도 간접적인 공격이죠. 공갈 치는 거죠. 아니, 우리 영공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건 영공 침해죠. 그런 정전의 쪽 위반에다가요. 9.19 합의 위반에다가요. 모든 것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미군과 뭐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영공으로 드론기가 넘어간 거니까 그것도 제가 협정 위반인 네. 것이고 쌍방이 합의한 것들을 지금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평화의 뚝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이 봅니다. 국민이 봅니다. 현대전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났지만 양민과 국민이 더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 정규군인보다도 과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하기 싫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전쟁을 겪은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죽어갔습니까? 네. 근데 이건 적에게만 죽어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어갔. 양민학살 같은 게 그런 스스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역사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네. 대통령이 수시로 선제 타격, 네. 확전 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응징 보복하라 그러고 저는 진짜 제가 볼 때 진짜로 저기 그 검사 출신들은 정치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랑 거의 접촉이 덜하고 맨날 범죄자들만 만나고 수사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이런 예.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딱 두 가지인 거죠. 내가 볼 때 정의면 정의야. 아니면 다 불의야. 그러니까 나만이 옳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동훈까지 이렇게 쭉 라인들이 아 우리 권력 실세라고 얘기하니 답답할 어떻게 이런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이거 너무 몰라요 안보를. 공룡 정권이 탄생했어 정말. 아 검찰 너무나 근데 뭐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참 이게 참 할 말도 없고 선거 권위주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탄핵이란 말이라든가 끌어내린다는 말이 그건 저는 국민 합법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무슨 뭐 헌정 중단 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민 손으로 끌어내리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합헌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대통령이 탄핵의 무게를 느껴야 돼요. 안 그러니까 느끼죠? 헌법에 탄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적어도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걸 안 하면 나는 탄핵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준거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게감을 모르니 국민들이 탄핵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라고 그러면 그럼 국민들은 사실 5년 동안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고 살란 얘기입니까? 아니, 주권자인데 우리가? 아유. 이번 그 무인기 사태에서 국민들이 더 절절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갈까요? 목사님. 야, 이제 시민단체도 이제. 어? 아,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그걸 조사해. 할 일도 되게 없다, 진짜. 할 일, 아니, 재밌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때려잡는 거. 때려잡는 거. 이제 검사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때려잡는 거.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이관섭 기획수석인가요? 누구지? 이번에 어저께 발표한 사람, 정책기획수석. 정책기획수석이죠. 예, 이 사람. 지금 실세수석이라고 얘기해요. 예, 왕수석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했죠. 민주노총, 좌파, 친북, 거기다가 부도덕해. 귀족이야. 이 공격으로 세게 해서 고기 맛을 봤죠. 딱 네 가지 프레임을 띄워주셨네요. 고기 맛을 딱 본 거죠. 이거 국민들이 잘 먹네. 지지율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두 번째 가자. 시민단체. 시민단체를 작살내자. 똑같은 거 시민단체, 좌파, 친북, 부도덕. 근데 여기는 횡령. 정부 보조금이 갔는데 횡령했다. 횡령했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저도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노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노총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는 이 단체들은요. 다 지역의
그 풀뿌리처럼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죠. 거의 10년, 15년, 20년 된 단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도 있겠습니다만 신생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큰 둔턱 위에서 네. 자라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저수지 같은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구성원 성격도 좀 다르죠. 예, 다양하죠. 다양하죠. 성회장 같은데 저도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상당히 다릅니다. 거기. 예, 예. 네. 그리고 탄탄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지역사회 뿌리를 갖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누구였더라? 박정하? 그 박정하 대변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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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변인. 저도 이분 같이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아, 이분 안 그러셨는데 글쎄 그 이상해졌다고 사람이 당에 들어가도 되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예, 근데 뭐 박원순 서울시 그러니까 박원순 시대에 서울시는 시민단체가 점령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거 그다음에 청렴, 에너지, 남북교류 등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 아니 당연히 시민단체가 개입해야죠. 마을, 주거, 청렴, 에너지 남북교류에 시민단체가 개입을 안 하면 누가 개입을 합니까? 그럼 이거 다 관주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마을도 관주도로 하고 주거도 관주도로 하고 청년도 관주도로 하고 에너지도? 뭐 에너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남북교류도 관주도로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협치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지. 적어도 우리의 지자체의 핵심적인 예. 모토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관료주도형이 아니라 시민참여형을 통해서 어떤 지자체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자라고 자기들이 이건 제가 부터 국민의힘 민주당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점령을 했대요. 점령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데 이분들 시민단체 계신 분도 제가 많이 아는데 이분들이 무슨 점령을 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양반 지역구가 원주거든요. 예, 예, 원주. 아마 여기... 원주에 시민단체가 많아요. 그죠. 선거 때마다 가서 구슬구슬 거릴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렇네. 여태까지. 이 양반 다음에 안 되겠네 그러면. 원주의 시민사회단체가 탄탄하죠. 오래돼 있고요. 시민단체를 이렇게 적으로 만든다는 건 시민을 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를 파괴하겠다는 거죠. 진짜. 아니, 파괴가 되나? 시민사회를 파괴하면, 그러니까 저기 천공이죠. 노동자를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시민을 다 없애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이 없으면 어디서 세금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세금의 주체를 갖다가 이렇게 범법자로 모는 거예요. 범법자로. 희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것도 누가 지시 내렸어? 대통령 시절 정책기획실에서 그 아니 아니 이거 했다? 이거 저기 이건 저기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이에요. 네. 그 윤석열 후보 당시에 노조 시민단체 얘들 문제 많아. 내가 한번 탈탈 털 거야라고 공약을 했었어요. 실제로는 공약을 이행하는 건데 그 전에 공약 이행 못했죠.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다가 딱 봉투 딱 올라오니까 한번 제대 한번 요격을 한번 해보자. 선제 타격을 한 거죠. 화물연대 이렇게. 그랬더니 올라가니까, 그래, 계속 가. 빠르게 가. 본인이 했던,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잘못 건드렸다. 아, 그래요? 아, 제가 시민단체를 건들면, 왜냐면 다 알거든요. 민노총은 잘 몰라요. 이 노조원들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시민단체라고 얘기해서 만약 어느 단체가 올라왔는데, 어?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있는 분인데? 나 열심히 도와준 사람인데? 저 사람 되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저 뭐지? 왜 저런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례로 드는 게, 세월호 단체. 아, 거기. 그 다음에 정의기억연대. 야 저는 정의기억연대에 윤미향 의원에 네.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긴 역사 동안, 소위 할머님들의 문제를 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잘못된 역사를 바라자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엄청나게 했죠.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타격을 합니까? 안 주겠다. 세보로 단체를 어떻게 타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실이라는 데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국민하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진짜 싸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다음에 뭐 또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이 양반도 보면 참 뭐하는지. 아니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지원금이 20조 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꼭 총 지원금으로 얘기해요. 20조라고. 매년 4조 원 정도 갔다는 얘기인 건데 결론적으로. 근데 매년 4조 원 정도 지원. 야, 예산이 어떻게 5년 단위로 갑니까? 1년 단위로 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대단히 뭔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요. 거짓말하면서.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행안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단체 이념을 지원단체 선정 고려사항이 아니다. 단체 이념은.
공익사업을 위해 선정위원회가 엄격히 심의해서 결정한다. 아니 자기네들이 엄격하게 심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누가 선정위원인지 임기는 밝히지도 않을 정도로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다. 아니 공정하게 한다는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제 삼겠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 다태는 잡으세요. 뭐 다태우죠 뭐 초과상관.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주는 걸로 결정한 관련 공무원들 그 완전히 진짜 뭐라고 할까 7급 6급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니, 한번 앉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주는 것도요 어떤 이거 제가 보니까 한 4천 개 늘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로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마을 기업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거 하면서 단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단체가 이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주로 방식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 공모를 해요. 맞아요. 맞아. 공모하면 지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 다 심사해서 지원액도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급여로도 못 가요. 활동비로 가야 되거든요. 활동비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개인당 120만 원인가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이 활동을 해가지고는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누가 생계를 유지해 주냐? 남편이나 부인이. 근데 이런 데 보고 이렇게 횡령한다고 얘기를 하니 좀 이해가. 그리고 뭐 기업은 그러면 예를 기업 R&D 같은 경우는 뭐 작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 R&D가 30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네. 1년에. 네. 그럼 R&D 얼마나 비리 많은지 맨날 기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도 작살내야겠네요. 예를 들면 삼성 무슨 뭐 기업 뭐 이런 기업 R&D 다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횡령 이런 거 나타나면 다 잡아들여. 아니면 나중에 그러겠네요. 삼성 그런 기업들은 다 작살내 없애버려. 이런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먹은 시민단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전체를 갖다 이렇게 욕을 먹이. 아이씨 화만 나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 저도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무인기 얘기 안 했나요? 간단히 얘기할까요? 네. 무인기 아까 얘기 다 했나요? 살짝 하긴 했었습니다. 아, 네네, 하여튼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우리 정리할까요, 그러면? 네. 예, 뭐 질문을 안 해주시면 제가 아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저보다 뭐 혹시 더 말씀 잘 하시는데. 뭐. 아니,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딱 저 정해져 있는 지금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격하고 싶은 네. 지점들, 네. 어떤 아까 노조, 시민단체, 그다음에 민주당 외곽 단체 이런 단체들은 좌파다. 그다음에 이들은 친북적이다. 그다음에 이들은 근데 거기다가 필요한 부도덕하다. 네. 여기를 때려잡아야 좋은 세상이 열린다. 제가 볼때 우파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구 유튜브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완전. 예, 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유럽에서 많이 보셨지만 구구 정당들이 들어서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가 아니면 다른 가치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정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하느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테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 같은 중국인이라고 오인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유는 뭐 확인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코로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단일한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의 형태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념차별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김장진 일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놈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승만 때 서북청년단 제주 4.3 항쟁 가서 그렇죠. 또라이들이죠. 제가 볼 때. 완전히 그 정치 깡패들. 네. 아, 이런 것들이 생각나. 그러니까 근데 고도로 또 법의 테두리 날아가지고 합법적 테두리 영역에서만 아주 양아치 같은 짓들을 하는 걸 어떻게 춤을 춥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분향소 옆에서 춤을 추고 앉아 있고 자식 파리한다라고 공격하고 비아냥대고 그걸 방치하는 그 정부는 뭐야 도대체?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무슨 최고위원 누구죠?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이 옆에 가서 그 사람한테 좀 문제제기 했다. 서영교 좀 문제제기했다고 그것도 보수 언론은 또 돼서 특필해가지고 막 공격해내고 그러니까 누가 잘못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다 나쁜 사람 아까 말씀 정의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한동훈식 그 깡패 정의 제가 한동훈한테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검사는
나쁜 놈 잡는 거래요. 우리 법에 나쁜 놈 잡으라고 검사에게 권한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회에는 좀 우리가 볼 때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검사는 소위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인 범주 내에서 수사하고 수사해서 위법이 나오면 기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사실상.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밖에 나와서 검사는 나쁜 놈을 때려잡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열광하고 있고 자중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나쁜 놈을, 검사는 나쁜 놈을 때려잡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사회에 나오면 다 작살내려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놈 다 작살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네. 검사가 아니었잖아요. 네. 다 감옥 들어갑니다. 나쁜 놈 때려잡겠다고 자기가 나와서 밖에서 그렇게 활보를 치면 우리 법에 의해서 다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위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게 전도된 거죠. 전복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네. 아씨, 또 화나네. 화가 나네. 자, 우리 김종국 박사님 이제 내년에 뵈야겠네요. 아, 네. 아, 그런데 뭐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준비하는데도 24시간이 걸려서요. 예.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말씀 하시고. 네, 서울의 소리가 반 100만 구독자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백운종 대표님도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진짜 엄청난 일들을 네. 해오셨고, 그럼요.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네.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네.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앉을 공간들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서울의 소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백은종 대표님도 또 유영하 교수님이 네. 아까 뭐 어느 분이 뉴공을 이을 거라고, 뉴스 공장을 뒤에 이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제2의 뉴스 네. 공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무조건 화나시더라도 건강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세상을 건강하게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내년에 우리 네. 박사님, 무작재 박사님이 아니고 정치학 박사님, 김종욱 박사님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역 김건희 구속파,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